자기.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그냥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예.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개발한 피자예요. 이번 메뉴 개발 공모전에서 대상 탔어요. 대상이요? 예, 아이고, 대상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는 거니까 많이 먹어야요. 아, 참, 그러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말인데, 아니 너는 언제쯤 사랑한다고 그냥 박력 있게 그냥 고백할 것이냐? 아, 그저 저 드라마 말이오. 아이고, 아주 나는 그냥 답답해 갖고 내 애간장이 녹아서 막 죽을 판이오. 아주 저 산의 대장부가 말이오, 박력 있게 탁 고백할 것이지 뭐 그렇게 그냥 막 질질 끌고 그런가 모르겠어. 고백하면 드라마 끝나서 안 돼, 할머니. 그리고 그런 거 알려달라는 거 스포야. 스포? 할머니, 스포일러요. 아이, 그죠. 아, 드세요, 드세요. 어. 야, 이거 오늘 양복 색깔, 이거 뭐 피자빵 색깔이네. 빨리 먹어. 어? 할머니는 우리만의 강해, 우리만. 스포일러 모르세요. 먹어, 시키네, 먹어. 아, 나도 요리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 거야. 네? 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일주일간 태부 선배님 대신 제가 임시 매니저로 모시게 됐습니다. 들었어. 불편하실 일 없게 공사 구분 잘해서 모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랑 안배우님은 이 사실을 왜 숨기고 있지? 그래서 요즘 안배우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아빠한테 화를 냈던 건가? 엄마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아빠는 안배우님 아빠께 무슨 마음에 빚이 있길래 가족을 다 속이고 아들이라고 하신 거지? 근데 남남이면 나 미친 건 아닌 건가? 미쳤다. 하,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드냐?